자,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갤러리아 월요일 오전 반의 수업, 금년산 마하사도 있고 노년 방랑. 아, 노년 방랑 제목 좋네요. 방랑하는 노년, 골목 이야기, 한창호 선생님. 여행자의 기억. 여행자의 기억도 제목 좋아요. 이렇게 제목 좋은 거 쉽지 않아요. 노년 방랑, 골목 인간 실격, 빛바랜 추억록, 빛바랜 추억록, 하, 빛바랜 추억록. 이거는 함창호 선생님의 제목인데, 옛날 유행가 가사에서 본 듯한 그런 제목이다. 그죠? 해변의 길손, 김동욱 선생님의 해변의 길손. 이거는 유명한 클라리넷 음악의 제목인데, 해변의 길손, 김동욱 선생님이 그것을 제목으로 쓰셨어요. 사용자가 34분 들어오셨네요. 오케이. 자, 여행자의 기억법부터 4분 달랑 숙제 올리셨어요. 잘한다. 농땡이들 진짜 많이 치네. 이거 셉니까? 비둘기? 네. 비둘기. 새벽에 나와서 찍으셨구나. 아, 사진 좋네, 이 사진. 아, 영희 선생은 일주일에 딱한장 좋은 사진 올리네, 어머니. 네? 아, 일주일에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건 없고요. 선생님은 놀리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입금지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찍고 있고, 고양이, 제 고양이하고 송영희 선생 막 닮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좋고, 아까 두 번째 사진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행자의 기억법이라는 책은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그 위에 사진은 막좀 고만고만한 송영희 선생님의 실력으로 찍었다고 보기에는 무감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왜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참 이걸 일반인들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구도가 좋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구도가 좋노 이렇게 되물으면 사실 참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딱 뜨고 이 사진을 보면 제일 먼저 어디에 시선이 갑니까? 사람한테 가죠. 사람한테. 사람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선을 내리면 선이 하나 그이죠. 그죠? 사람이 선을 확장해서 내면 요렇게 선이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요렇게 그렸다가 다시 시선이 어디로 돌아가죠? 요렇게 오죠. 아, 이거 뭐 안, 의자인가? 아, G. 그 하늘로 돌아갔다가 여기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봐요. 하늘에 보면 막 사람 얼굴 같은 것도 있어요. 구름이. 그렇죠? 요럴 걸로 사람 얼굴도 있고, 특별하네. 하나 다시 여기 딱 가, 여기 가면 시선이 사람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화면이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선을 바깥으로 빼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독특한 구성을 가진 사진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삼각형 구도, S자 구도, 뭐, 대각선 구도, 이런 것으로 이 사진을 보아서는 그 정도 지식 가지고는 사진이 좋다, 나쁘다, 구도가 잘 됐다, 좋다,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송영희 선생은 사진을 참잘 찍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잘 찍으시는데 게으른 게 흥이에요. 일주일에 좋은 사진 한장 아니면 딱두장 올리고 나머지는 대충 찍어서 올려요. 다섯 장이 기가 막힌 사진이 올라와야 되는데, 싸, 뭔 소리, 오. 영희 선생님, 마이크 껐어요. 아니요. 근데 왜 듣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가 반성하고 있어요. 네. 왜두 장밖에 안 올려요? 다섯 장 올리는데 다섯 장다 좋은 사진 올리다가 한장 정도 좀 떨어지면 몰라도 꼭 작전하고 짜듯이 두 장은 한 장, 한두 장 좋은 거 올리고 나머지는 대충 올리고 이렇게 하실랍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에 좋은 사진 다섯 장이 걸려도 나누어서 올리십니까? 아니. 아, 진짜 일주일에 두 장만, 두, 한 장하면 두 장만 좋은 사진 찍히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참 이상한 에너지네. 우리가 촬영을 나가보면
어떤 나라는 사진이 하루 종일 좋은 사진이 걸리고, 어떤 나라는 정말 사진이 안 걸리거든요. 사진도 발품도 있지만, 운도 따라야 돼요. 열심히 발품을 팔고는 있지만, 정말 사진이 안 걸린다. 이렇게 막 짜증이 나거나, 정말 좌절감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매주 나가서 두 장씩이라도, 한두 장씩이라도 사진을 걸어오면, 1년에 50장입니다, 여러분. 50장이면요, 개인전이 가능해요. 개인전만 가능할 뿐 아니라, 출판도 사진집 한 권을 낼 수 있는 양도 함께 찍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출판할 수 있는 역량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 보십시오. 5년이나 10년이나 한 번씩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이나 10년에 매주 한 장의 사진이면 1년에 50장, 10년이면 500장. 그 중에서 한 100여 장 정도의 사진으로 사진집을 내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진들이 책에 실리고 전시에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사진 찍으시는 실력이나 저의 실력이나 사실상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신에 여러분이 100장 찍으면 나는 1000장 찍고 여러분이 1000장 찍으면 나는 만장 찍는다. 그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찍는 사진에 좋은 사진으로 셀렉팅 될 확률이 제 사진이 10배 많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보다 제 사진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실력은 사실상 대동소이해요. 고만고만 하거든요. 누가 발품을 많이 팔고 셔터를 많이 끊었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물의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품을 많이 파시고 좋은 사진을 수도 없이 찍으십시오. 그중에 엑기스를 골라서 작가가 전시를 하거나 책을 내는 거거든요. 그 작가가 찍을 때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사진이 올라온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작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 분은 함창호 선생님. 함창호 선생님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셨으면 스피커 켜세요. 아, 이거 참 사진 기분 좋은 사진이네요. 함창호 선생님 사진은. 함창호 선생님의 사진, 아이고, 기분 좋아요. 이 사진도 기분 좋네요. 아이고, 이 어머니 봐라. 아, 이 사진도 기분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집안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 유머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벌써 겨울이네. 이 사진은 이번에 찍은 사진이 아니고 겨울에 찍은 사진을 정리해서 지금 저한테 숙제로 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찍은 사진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신발이 이렇게 옹기종기 한 켤레, 두 켤레, 셋, 넷, 다섯 켤레입니까? 그럼 적어도 이 집에는 다섯 명의 사람이 적어도 앉아있고, 이건 어머니 신발 같으니까 여섯 사람들이 뭐 행사하나요? 다 모여 계신다는 뜻이죠. 아, 이발. 아이고, 할머니도 그러시고, 그러시고. 그죠? 나이가 먹으면 허리가 굽나봐요. 네, 사진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머니 표정 좋으시네요. 골목에 가면 젊은 사람은 없고 할머니밖에 없어요. 거의 다 할머니시군요. 이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까 사진을 찍는 분과 할머니가 지금 교감을 이루신 거예요. 어머니,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야, 그 사진 찍었어. 내 셀라카노. 아이고, 제가 숙제를 좀 해야 되는데, 어머니, 오늘 모델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모델이고, 이렇게 한 사진을 샀다가 착착착착 끊기는 거죠. 그렇죠? 할머니가 사진을 찍는 분을 마음속으로 받아준 결과로서의 표정이에요. 그래서 안 받아주면 이런 표정 안 나거든요. 아주 기분 좋은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아이고,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네, 그죠? 함창호 선생님 사진은 되게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애정. 삶에 대한 애정과 인간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그런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뭐 구도를 기가 막히게 해서 찍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대단히 자연스러운 가운데 사람의 표정,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을 잘 풀어나가고 계신다.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거기서 사는 사람들과 많이 교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이 찍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사진들이 대단히 가슴에 와닿아서 작품 갤러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장 쏴야 되는데, 오늘 비대면 소리도 한 장 쏘지도 못하고, 다음 주에 와서 쏘세요, 선생님. 작품 갤러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소박한 형태의 사진을 찍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상원 선생님 안 나오셨어요. 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 노년 방랑. 삶이 모여 관계 속에 만들어진 선과 공간은 그 인연들이 사라진 뒤에는 바닷가 모래알 속에 작은 점 하나 되어 손가락에조차 되짚어지지 않네. 공간은 이거는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공간은 인연들이 사라진 뒤에 공간이란 인연들이 사라진 뒤에는 바닷가 모래알 같은 작은 점이 되어 손가락에조차 되짚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죠? 이건 마네킹입니까? 사람입니까? 제임스 선생님? 제임스 선생님? 제임스 선생님 마이크 켜셨어요? 제임스 선생님 마이크 좀 켜보세요. 할로? 제임스 선생님. 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비우셔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새들이다, 그죠? 달가마이 같은 새들이 밤에 날고 있습니다. 아, 이건 다리 밑에 광경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의 천정, 공사장의 모습, 노년방랑이다, 그죠? 노년방랑. 어디를 이렇게 방랑하고 계시나이까? 만약에 제가 이 노년방랑을 보고 한 줄에 글을 써야 될 입장이라면 제임스의 사진에 등장하는 저녁에 수많은 새들은 어쩌면 제임스가 젊은 날에 그렸던 수많은 꿈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의 꿈은 명징한 이미지에서 사진에서 보듯 흐려진 이미지로 자신과 점점 더 유리되어 가고 있다. 그가 지금 길을 나서 사진을 찍는 것은 어쩌면 사라져버린 꿈에 대한 환영을 다시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쓰겠죠? 아무도 대답이 없으니까 혼자 왔던 우리 생각 되게 웃기네요, 이거. 마이크 키신 분 누가 있어요? 마이크 키신 분은 한 분씩 자기가 있다는 존재를 좀 밝혀주세요. 마이크 키신 분, 총무님 마이크 안 켰어요? 영희야. 켰습니다. 켰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러면 치기네, 이래서 안 되겠다. 나 지금 제임스 단계시고 단칼 선생님. 여보세요? 단칼 선생님. 저. 네, 선생님. 사부님 이제 됐네요. 죄송합니다. 들리세요? 왜 안 됐어요? 제임스 선생님. 계속 터치했는데 안 켜지더라고. 지금 되네. 마이크 안 켜졌어요? 지금 켜졌어요. 들리세요? 잘 들려요. 아까는. 제가 아니, 다 들었어요. 여보세요? 예, 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랬으면 됐어요. 네, 이렇게. 자신의 잃어버린 꿈의 환영을 다시 쫓고 있는 노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그냥 사진은 껍데기만 찍고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 이후에 있는 무엇인가를 찍고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자각. 네. 금년산 마하사. 역사가 오래된 사찰의 하나인 마하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한 도량이기도 하다. 옛적 같으면 자연으로 돌아갔을 나이,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있는 곳을 찾아 느림보로 헤매고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한가. 참, 밤미태 선생님의 연세에 정말 어울리는 글이신 것 같아요. 옛적 같으면 자연으로 돌아갔을 나이. 우리 밤미태 선생님이 지금 거의 80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있는 곳을 찾아 느림보로 헤매고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한가, 그죠? 스스로 작은 노트를 멋지게 쓰신 거예요. 자, 마하사를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사에 지금 날씨가 선생님 이게 구름이 끼어 있는 날씨 같아요. 밤미태 선생님 스피커 마이크 켜셨어요? 밤미태 선생님.
밤 선생님 마이크 켜 보이소. 밤니태 선생님. 뭐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이네. 예, 예, 안 되면 제가 아, 혼자 켰습니다. 예, 빨리빨리 반응하이소 할배. 우리 최고의 할배 선생님. 자고 늦으면 혼납니다. 밤니태 선생님. 네, 밤미태 선생님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의 연세에 참으로 어울리는 글을 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들었으셨습니까? 아, 선생님 나가셨어요. 또 나갔어? 왜 나가셨어? 나가신 거야. 밤미태 마이크를 캔다고 하시다가 옆에 전화기를 다 누르신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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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좋노. 어쩌면 좋노. 근데 저를, 이제 좀 단정하게 찍으셨는데 뭐 저를 조금 더 다르게 찍는 법이 있거든요. 밤미태 선생님께서 조금 이것도 네. 여기서 찍지 않고 이 자리가 아니고 조금 더 왼쪽으로 당겨서 카메라를 기울이면 훨씬 동감이 쫙 생기거든요. 이렇게 선이 사진의 이미지 시각이 시선이 쫙 이렇게 팍 돌리 꺾이거든요. 그러면서 시각적 온율이 생길 텐데 약간 어중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없을 때 찍는 게 좋죠. 아니면 이분이 좀 떨어져 있든지 지금 탑에 약간 가리셨어요. 이런 거 찍으실 때는 이렇게 찍으실 때는 전선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고 전선이 있으면 전선을 갈아 당겨가지고 전선을 좀 숨겨가지고 찍는 게 좋고요. 이것을 같이 찍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이 덩치, 이 덩어리가 아예 이만큼 가리게 찍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나무 뒤로 보이는 산 사진 게 보였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물 떨어진다. 아, 저는 언제 가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어릴 때는 저를 안 갔어요. 왠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니까 저리에도 가게 되고 저리 계신 좋은 스님과도 교훈을 맺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절에 자주 가십시오. 한국의 정신은 유불선이기 때문에 유교와 불교와 선교 그래서 산 속에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저녁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녁팀은 아이고 저녁팀은 좀 많이 했네. 김지연 선생님 세상의 모든 말 여기서부터 보면 될까요? 26일이 노스텔지어 옥경진 선생님부터 봐야 되겠네. 옥경진 선생님 옥경진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으면 마이크 키워보세요. 진해 경화역은 들어오셨어요? 네. 네. 진해 경화역은 벚꽃으로 명소이다. 벚꽃으로 명소가 아니고 벚꽃의 명소이다입니다. 선생님. 네. 여기 이런 것을 비문이라고 합니다. 비문.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어순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비문이라 그래요. 비문이라는 것은 문장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시적이다. 이가 이렇게 써도 돼. 시에서는. 그런데 산문에서는 쓰시면 안 돼. 진해 경화역은 벚꽃의 명소이다. 1926년 11월 11일 보통역 영업 시작으로 2006년 여객 업무는 중단되었다. 이야, 참 80년 가량 제 노릇을 했네요. 성주사역과 진해역 사이에 위치하며 영화 소년 천국에 가다 드라마 봄의 왈츠 촬영지이기도 한 곳 이기도 한 곳 띄어쓰기 하셔야 되고 진해 군항제가 되면 벚꽃 눈을 아름답게 담을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눈을 띄어쓰기 하면 안 되죠. 느리게 오후 햇살을 등에 업고 경화역을 걸어본다. 경화역을 걷는데 아 이거는 노출을 아주 죽이셨어요. 죽여서 벚꽃만 이렇게 눈에 띄게 하셨네요. 이것도 조금 다운된 상태인 것 같아요. 노출이 너무 어둡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돌려볼까요? 아, 뭐 그렇게 어둡진 않네요. 그래도 먹을 만한 그런 사진 같아요. 피사체와 카메라가 여전히 평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조금 더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카메라를 좀 더, 경진쌤은, 샷다 수를 좀 더 늘리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샷다 수를 늘리면 사진은 반드시 좋아진다. 책에서 좋은 책이면 뭐 배우는 것보다 샷다 수를 늘리고 훨씬 빠르게 사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찾다 수를 늘려서 숙제 내는 타성에 예민하지 마시고 경우나 여기 가면 수백 장의 사진을 찍고 수천 장의 사진을 찍으면서 자신의 화각을 연습하고 숙련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타성 숙제 내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죠? 숙제 내는 것은 잘해보려고 좀 더 좋은 사진을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숙제 내는 것에 예민하지 말고 자신이 자신의 사진을 잘 보는 안목을 가지고 파인더를 잘 들여보고 화면을 잘 잘라내는 자신만의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트라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자 안 먹기, 하루 20분은 달리기, 열쇠 제자리에 내가 안 하고 못하는 것들을 써서 여기저기 붙인다. 드러나 있는 세상에 말들은 그게 현실에서 현실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조합 훈련한다. 차일, 피차 일반의 관용. 범죄자 조합.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은, 이렇게 지금 프레임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프레임을 제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프레임을 무시하고 찍든지 해야 되는데 참 어중간한 상태거든요. 네. 이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지연쌤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우연성 같은 데다가 맡기고 사진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노 파인더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카메라 들여다보고 찍었어요? 노 파인더예요? 들여다보고 찍어서 중에 고른 겁니다. 근데 들여다보고 찍은 사진이 노 파인더처럼 보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또 들어가가지고 아니 지금 혼나고 있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찰랑찰랑해? 아니 안 들리실까봐 아니 혼나고 있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찰랑찰랑하냐고 이게 그런 거예요. 아니 프레임을 제거를 하려면 제거를 하든지 프레임을 쓰려면 제대로 쓰든지 마치 그냥 카메라를 들고 아무렇게나 툭 찍은 것 같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내가 쉽게 말하면 지연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센스이긴 해요. 근데 그 센스가 세련돼져야 되는데 그 세련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네. 촌티가 안 벗어지네요, 참. 촌티가 안 벗어지는 게 아니고 네. 뭐라 그럴까? 지연쌤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자신의 스타일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네. 평소에 보면 내 사진 보면 지연생 같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사진 보면 지연생 같아. 그거는 이제 자신과 동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최고로 작가들이 이제 추구하는 바 중에 하나거든요. 작품이 곧 자신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품이 지연생이기는 하나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네. 또 찰랑찰랑한 목소리다. 뭐 다듬었으면 좋겠다. 좀 안 다듬어지나 진짜. 조금 더 카메라를 들이대고 심사숙고하면서 사타를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뭐라 그럴까 조심스레 끊는다 그럴까? 좀 더 많이 끊어본다 그럴까? 그런 게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냥 뭐, 서벅서벅 끊기는 하는데, 서벅서벅 끊는 거는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아무렇게나 찍어도 그게 도가 되어야 돼. 그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단 한 번에 생각의 끝을 더듬어 보지 않고 그냥 삿다를 누른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회기 2. 오늘도 회귀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다. 조요만 오는 현재 것들에 무력하기만 하다. 천상병에 기천한 회귀일지도. 천상병. 이거는 우리 밤밑대 선생님께서 이미 골목 촬영을 많이 하셨어요. 밤밑대 선생님보다 잘 찍을 자신이 있으면 트라이 하십시오. 박상세 선생님.
박상철 쌤요. 어디 가시는겨? 마이크 좀 끼고 있어. 또 어디 가시는겨? 지금 계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연습 안 하고 그 게으른 저기 목수 현장에 가서 톡 간다고 꼭 여기 와서 톡을 가냐고. 아까 연습해보라 할 때 연습 다 해보고 해야지. 패스. 네, 켰습니다. 네. 버스 지나갔어요. 바다 이야기 최재복 쌤. 지금도 자기가 자기 그 마이크가 어딘지 잘 빨리 찾으세요. 자기들 대필령이다. 젊음 그대 청춘의 낭만도 잠시 보주다. 바다는 점점 이야기를 읽고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2020년 공활년 젊음이 사라져 간다. 그럴까요? 2020년의 광안이는 젊음이 사라져요. 그럼 제곡쌤의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보세요. 요 아 둘이 있지요. 요 사람 둘이 있지요. 요도 둘이 있지요. 요도 둘이 있지요. 예. 아, 이게 대단히 막 찍는 것 같으면서 대단히 계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걸 세게 돼요. 의식적으로 세는 게 아니고 제복쌤이 둘둘둘둘 아 그림자는 이렇게 해서 찍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제복 선생님 그냥 큰 그림자만 보고 찍었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엄마가 둘이 저기에 있는 저때 근데 우연의 위치로 잘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로 보느냐 하면 무의식으로 본다니까. 인간의 시선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많이 찍게 되면 이렇게 찍히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안 본 것 같지만 실제로 보고 찍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고? 광안리. 광안리 저쪽 그 수변 바깥쪽으로. 네. 한잔했네, 이 아저씨.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 기분 좋다. 이 사진하고 아까 위에 얼굴 나온 사진하고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이 얼굴의 크기가 좀더 커야 돼요, 선생님. 네. 들어가시고 자기가 팔을 펴 지금 팔 안에 사람이 닿을 정도까지 훅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이 사진 참 좋네요. 선생님이 찍고 있는 바다 이야기는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시면 충분히 좋은 사진집, 좋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끝없이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또 은퇴하고 좀 있으면 또 은퇴하잖아요 선생님. 네. 은퇴하고 난 뒤에 할 일 없잖아요. 또 뭐 또 잡히가가 그 회사에 예, 그 특별히 불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촉탁? 네, 촉탁직입니다. 그 촉탁직으로 또 불려가고 이라도 인생 다 보내지 마시고. 네. 사진에 몰두하셔서 제2의 인생은 훌륭한 사진가로 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촉탁 가서 뭐 돈 2년 더 받아봐야 뭐 안 그래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지야? 예. 좀 큰 덩어리로 선생님 작품 내가 좋다고 늘상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게 책으로 묶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시는요, 일회성이에요. 전시도로 아무짝에도 없어요. 근데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사람들한테 센세이션한 일을 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역사에 남아있는 책은 후배들이 뒤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생각하시고 하세요. 네, 폭우 미포 거친 파도가 숨이 막히도록 몰아친다. 내동댕이 쳐진 호흡은 바다 끝머리에 가서 내쉬어진다. 아무것도 없었다. 네. 비포를 지금 열심히 찍고 계시는군요. 좋아요. 여기 등장하는 사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진에 이 마철루가 어딘가에 등장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선생님?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좀 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 네. 보면요. 내가 뭘 챙겨놨는데 이게 없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뭐 책이 나한테 이게 지금 안 보이는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봅시다. 정경화 선생님의 해운대 해수욕장. 코로나19는 해수욕장 풍경도 바꾸어 버렸다. 여름 비서철이면 발 디딜 틈 없던 해운대였는데 텅 빈 해수욕장이 낯설기만 하다. 망원렌즈로 찍으셨네요. 망원렌즈로 쫙 당겨갖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즌 때 찍으신 거다, 그죠? 시즌 때. 정경화 선생님. 8월 초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요? 아, 네. 진짜 사람들 없네. 와, 참 네. 이럴 일이 없는데. 저는 저희 집 옥상에서 선탠 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고 선탠 크림. 빨리빨리 선탠 되는 게 있잖아요. 빨리 선탠 되는 거. 그럼 많이 바르고 몇 시간씩 이렇게 선탠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해운대 바닷가에 이런 데가 있어요? 네네. 진짜? 저기 그 조선비치 쪽 가까운 쪽인 것 같아요, 거기가. 아, 그래요? 네. 와, 이런 게 생겼구나. 해운대에 살면서 해운대 바닷가를 안 나가보니까. 저게 그 모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다 밑에 어떤 방파제를 네. 구역을 정해서 그 구간 안에 네. 지금 바다 밑 방파제의 기준점이 된 양쪽에다가 남자, 여자 상을 지금 제작해 놓은 거예요. 아, 견우 증여를. 네. 야, 근데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 해운대 살고 있나, 나는. 아, 정경화 선생님. 네. 이런 거 찍을 때는 이쪽에서 찍어야 돼, 이쪽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 여기서 찍어야 될까요? 누워있는 사람이 좀 돋보이게 나와야 되나요? 누워있는 사람도 돋보이고, 턱을 덮어주는 사람 얼굴도 보이겠죠, 표정도? 네. 그렇게 여기서 찍어야지. 예수님이 아니고. 오케이? 네. 119. 정경화 선생님도 사진을 아주 심플하게 잘 찍으세요. 심플하게 잘 찍는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착한 사진을 잘 찍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착한 사진 찍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다 건너서 훌륭한 사진을 찍게 되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우주님 샷다를 좀 누르세요. 박근혜 선생님의 암창마을. 수많은 사진작가들의 출사장소로 유명한 부산의 암창마을. 여보세요. 박창설 선생님. 예. 또 어디 갔어요? 아니, 안 들립니까? 들려요. 수많은 수많은 사진작가들의 출사명소로 유명한 부산의 암창마을. 수많은 사진작가들의 출사장소로 유명한 부산의 암창마을. 이거는요, 샘 생각이에요. 나는 암창마을 가서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네. 잘못된 정보를 이런 데는 공식적으로 팩트화했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역시나 출사 중에 만난 마을분의 말씀.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고 가셨다는 말씀에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진을 찍었을까? 여기서는 사진은 잘 찍어도 뻔한 사진으로 치부될 것이라는 그것도 뻔한 사진일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뻔하게 찍어봅니다. 아, 약간 다르네. 뻔하지만 약간 다른. 예. 예. 골목은 밤 밑에 샘을 이길 수 없으면 빨리 포기하고 딴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지 아랫게 우리 저기 밤 밑에 샘 사진 한번 봤지? 박선수 선생님. 예. 사진 만만찮지야? 예. 샘도, 샘 나름대로 주제를 하나 정하있어. 응? 샘도, 샘 나름대로 주제를 하나 정하라고. 샘 집 사시는 게 창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창원이면 창원이 계획 도시잖아요. 예, 예. 계획 도시인데 창원 주변에는 계획 안 된 것도 있지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계획 도시 창원이라고 계획 안 된 것만 찍는 거라 역설적으로. 그 계획 안 된 것만 찍은 건데. 이게 아니기. 아니 이게 아니, 핵이 그 모델들이. 핵이. 핵이? 네. 그랬구나.
이래도 욕,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고, 잠 먹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목을 잘못한 거야, 제목을. 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야. 여기서 창원.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 칩시다, 선생님. 회계하니까 선생님이 뭘 하는지 회계 관계들이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있지. 여기다가 창원 이렇게 쓰시고, 웃지 말고 잘 들으시오. 웃다가 또 놓치지 말고. 쌤, 예. 네. 박사준 선생님. 해보세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다가 창원 이렇게 쓰시고, 창원은 계획도시이다. 그러나 조금만 들어가 보면 창원은 무계획도시인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창원의 계획도시라고 이름 지어진 그 무모한 시험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이라고 찍었으면,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러면 우리 신기해 보지. 이거를 뭐, 철학적으로 회계 이러는 거, 회계하고 내가 뭔 상관이노? 이러면서 이제 말이 그냥 도끼질 들어간다, 아닙니까? Do you understand me? Yes, I do. Okay. Because there are a lot of students from overseas. America, New Zealand, Australia. So I speak English for my lesson. Okay. 알겠죠, 선생님? 이게 알겠습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사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 명확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지. 창원. 왜냐면, 창원 계획도시 아니었어? 이러면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철학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서 쓰게 되겠지. 창원은 계획도시이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절대로 계획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단단단단 이렇게 탁 쓰면 많이 가슴 차와 닿지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렇게 풀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 김도남 선생님. 김도남 선생님 마이크 켜 보이소? 예, 켰습니다. 변화 김도남 선생님. 풍경이 지워지는 순간들이 아쉽다. 포크레인이 마을의 한쪽 어귀를 허물고 있다. 변화의 순간 속에 가끔은 정지하고 싶다. 아, 예. 그렇죠. 우리가 예, 좀 이렇게 잘 챙기면서 옛것들을 챙기며 살아야 되는데 도시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이렇게 놔두면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빈민가가 되고 말거나 범죄자의 소울이 되고 말거나 빈집들 사람들 못 들어가게 다 못 지켜놓습니다. 창문 같은 것도.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변화 사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서 있는 자리에 자리와 피사체 간의 거리가 거의 일정하면서 피사체와 선생님의 필립면 피사체가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피사체가 있으면 선생님 들고 있는 필립면이 평행 상태야. 이것은 여기까지 평행이야. 예.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예. 그렇게 찍으시려고 그러면, 보이는 것, 찍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피사체여야 그림이 돼요. 이해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화각을 바꿔서 찍어야 돼요. 드라마틱하게 바꿔서. 지금, 예, 착하게 이렇게 사진을 있는 그대로 착착 이렇게 차례대로 들고 찍으시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화각을 바꿔 보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제 영상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카메라를 들면 이걸 반듯하게 세워보죠, 사람들이. 예. 절대 이걸 눕히지 않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앞으로 눕혀보거나, 위로 들어보거나, 눕혀서 비틀어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어야지 별로 피사체 자체가 드라마틱하지 않더라도 화면이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다음에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네.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작지만 큰절, 금정고무신 스님은 선정에 드신다. 하시다시. 그죠?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작지만 큰절, 금정고무신 스님은
선정에 드신 듯. 아이고, 색깔 좋네.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하늘도 기분 좋고. 아, 요 분위기 좋네요. 요 산도 있고. 요쪽 어디서 잘 찍으면 그림 나오겠던데. 조금씩 어중간하게 찍었더만, 겟는다 팀들. 스님 방에 또 사진을 찍으시고. 노동동 선생님 사진은 되게 차분하네요. 사진이 별로 주장이 심하지도 않고 차분하게 관조하는 듯한 느낌의 사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노동동 선생님 전화기로 작업하세요. 전화기로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책으로도 묶을 수 있습니다. 내가 카메라가 나빠서 사진을 못하니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담장너머에서 찍은 사진은 예, 키가 낮아서 거의 예. 노파인드로 찍었습니다. 예, 예. 예, 예. 노파인드로 카메라 들고, 카메라 들고 네. 그냥 찍었습니다. 안 잘했습니다. 보고. 안 보고, 원래 여기 안 보고 찍어도 찍힌다니까? 예. 공무원 이상으로 잘 찍히게 돼 있어요. 그게 예, 카메라는 예, 향나무 때문에 시선이 좀 가려서 네, 좀 찍기가 어렵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찍기가 어렵습니까? 향나무에 가려가지고. 김원 네가 한번 찍어봐라. 이 말로 들리는데. 아닙니다. 사다리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향나무 찍으면 될 텐데 향나무에 네.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럼 어쩌라고요, 그래서. 소방차로 누니까 해야. 아, 그래서 노파인드를 안 보고 손 들어서 찍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사진이 되게 맑고 좋아요. 노동동 선생님을 보는 느낌이에요. 노동동 선생님 말고 아까 그대로 보는 것 같다니까 사진이. 네, 김홍희 사진하게 제 얼굴이 막 나오네요. 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책에 들어간 광해지사라고 하는 책에 들어간 사진입니다. 전체적인 밸런스 감각이 참 좋죠. 그죠? 네. 순식간에 차 마시는 거를 같이 차를 마시다가 제가 찻잔을 놓고 순식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거는 105mm 매크로 렌즈로 찍었습니다. 매크로 렌즈로 순식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도 암자로 가는 길에서 나오는 겨울 사진이에요. 겨울에는 능선 사진. 이것도 보면 사진 보입니까, 여러분? 네, 네 보입니다. 네. 이것도 아마 제가 그렇게 썼을 거예요. 네. 이제 요 실제로 사진을 지금 이렇게 찍혀요. 근데 이것을 제가 손을 볼 때 약간 푸른색이 많이 돌도록 손을 봐서 책에다 넣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 느낌 있습니까? 네. 이거는 몽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몽골에서. 저는 이런 식의 사진 찍기를 참 즐겨요. 차가 지나가면, 열차가 지나가는데 카메라를 바깥으로 향해서 지나갈 그 풍경이 바뀔 때마다 계속 샷다를 누르는 거예요. 이러면 아시겠지만 몽골 열차라는 게 열차의 창이 그 아주 오래된 물먼지로 되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 이걸 참 즐겨 찍어요. 그리고 이걸 온도로 찍거든요. 찍을 때 온도로 찍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 이 느낌이 나요. 빨리 카메라 가르쳐 줄 때부터 허위가 떠요. 사진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대한항공 모닝컴 일할 때 찍었던 부산에 있는 보모사 찍었던 사진이에요. 나 이스님 만났어요. 한 몇십 년 만에. 이스님 누구냐고 사진을 보여주니까 거기 계시더라고. 하, 신기하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몽골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죠? 그러면 이제 저기, 북대라고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절입니다. 암자죠. 암자가 옛날에 참 작았거든요. 제가 갈 때만 해도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게 한 채 있었는데 이렇게 한 20년 만에, 25년 만에 이렇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또는 문현동 골목. 아이고, 방송할 때 나왔던 제 사진이네요. 네, 이거는 최민식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최민식 선생님이 예, 선생님 사진을, 당신 사진을 설명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옆에 보고 있는 요거를 요게 아마 그때 당시 신문사에
제가 이제 담론자로 등장을 해서 최민식 선생님 사진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온갖 깔롱 가지겠죠? 그죠? 저는 작가가 뭐 얕은 잠바 입고 거지처럼 해달리니까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작가가 왜 가난하게 해달라야 되느냐. 저는 또 작가가 이렇게 뭐 빵모자 이런 거 쓰는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아마 이 최민 선생님 이거 쓰면 머리카락이 없어서 쓰셨을 거예요. 저는 정말 싫어해요. 저는 이 사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진. 이게 창틀이거든요. 아까 지현쌤 마이크 켜보세요. 네, 선생님. 네, 여기 창틀이야. 네. 창틀. 창틀 밑의 상황이고, 이게 창틀 밑이거든? 네. 창틀 위가 이렇게 이제 밝은 세상인데, 이게 몽골에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물때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잖아, 유리창에. 네. 그거를 그대로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찍은 거야. 네. 오히려, 이게 뭐라 그럴까, 그리움이 묻어나는 듯한 사진. 이런 걸 찍을 때 이렇게, 이런 방법을 그냥 써요. 네. 여기에 대한 글도 있을 거야. 글도, 오늘 이따가,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으면 올려드릴게요. 추석 잘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석 지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연필 한 자루라도 추석 선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국사 캘린더방은 안 보나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아국사 캘린더방 수고하셨습니다. 아국사 캘린더방 볼까요? 네. 아니요, 그거는 저기 아직 안 올린 사람도 있고 아직 고일 거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수업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잘 쓰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십시오.